어? 넘어왔네. 넘어왔어. 넘어왔어요? 형님 잡으세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저기. 어, 잡았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장수 잠자리를 잡으러 왔는데요. 자, 여기 옆에 포스가 대단하신 형님이 계시죠. 여기 옆에 계신 형님은 저랑 이제 약 3, 4년 동안 알고 계신 형님인데, 진짜 생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태계를 많이 파악하고 알고 있는 거의 전문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30년 가량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 또 장수 잠자리 지나가니까 보시죠. 이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나중에 유튜브 하실 거라고 하니까 이제 추후에 얼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정 고무신 닉네임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채집하러 가볼게요. 가시죠. 우선은 장수 잠자리가 이렇게 굉장히 물이 얕은 이런 개울가에서 수컷이 암컷을 기다리는 거를 보는 거예요. 자, 전 자세를 낮춰서 여기 형님이 채집하는 거를 조금 약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수 잠자리가 한 3, 4마리 정도 씩 갔거든요. 지금 암놈을 지금 찾기 위해서 정찰비행을 네. 하는 중이야 지금. 아, 정찰비행 왔다 갔다. 아, 아까 돌아다니던 게 정찰비행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오전 중에 특히 이제 암컷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예 예. 12시 넘어가 버리면은 암놈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지금. 아,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빨리 지금 발견을 하고 잡아야 돼 지금. 그래서 저희가 7시에 만난 거군요. 그렇지. 그렇죠. 아, 저 쓰레기 이따 주워야겠다 저거. 있으면은 여기서 네. 어, 넘어왔네. 넘어왔어. 넘어왔어요? 형 잡으세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저기. 어, 잡았다. 어, 소리가 안 나는데요? 잡았어요? 오, 잡았다. 잡았다. 우와. 이야. 가까이서 한번 보자. 야, 오자마자 잡았어요, 이거. 와, 이거 내가 군대 있을 때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 이야. 장수 잠자리, 순놈. 네. 와, 순놈이에요? 여기다 초리오리 하잖아요, 꼬리가. 네. 아. 이게 이제 크기가 보통. 거의 10cm 육박하니까 얘들이 보통 장수 잠자리가 몇 달 달쯤에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6월 달부터 해갖고 네. 9월 달까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시즌이 지났고 네. 지금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지. 8월 달 중순이니까 지금 다행이네요. 올해 처음으로 보게 됐네요. 제가 작년에 채집했을 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번 봐봐. 근데 봐봐, 한번. 네. 와,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장수 잠자리는 우리나라 장수 잠자리과에 예. 잠자리과 속에 이거 딱 한 종이야. 한 종이에요? 그렇지. 왕잠자리처럼 뭐 수십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유일무이한 한 종 장수 잠자리. 이야, 진짜 여기가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게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쪽에 있네요. 아, 역시 전문가들은 예. 내 몸 무르는 거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지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좁은 개울에서 나온다는 게. 이게 끝이에요. 와, 근데 여기 진짜 많거든요. 저기 쓰레기는 제가 이따 줍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네. 가뭄이라서. 네. 아,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장수 잠자리를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만 소량 채집을 해서 표본으로 매년 관찰을 하고 개체수가 얼마큼 있는지 생태 파악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 말고도 채집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선은 아까 한 3, 4마리 정도 제가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고추 잠자리 있어요. 고추 잠자리. 된장 잠자리. 사양 대미나비 순놈. 순놈이에요? 어. 아, 저기 있다. 와, 물 먹네. 여기 광물질 섭취하는 거야, 되게. 미네랄 같은 거. 이런 물에 광물질이 많이 녹아 있거든. 이쁘다. 순놈은 껌해. 야, 아, 이게 스킬이 있네요, 형님. 잡는. 오, 왔다. 와, 왔다. 이게 사양제비나비 순놈. 사양제비요? 네. 아, 색깔 되게 이쁘다. 이게 좀 많이 낡았네, 시즌이 지나서. 네. 암놈은 그냥 전체적으로 검은색이고. 네.
순놈은 이렇게 약간 일산색, 고동색. 다 다쳤다 아이가. 지금 시즌이 많이 지났지. 네. 그러니까. 보내줘야겠네요. 자, 잘 가라. 와, 방금 장수잠자리 안 오네 하다가 이제 제비나비가 와서 제비나비 찍으니까 장수잠자리가 도망갔어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목적은 딱 한두 마리만 채집하는 거예요. 자, 도도 말고 딱 한두 마리만 채집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암놈 산란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여기 물이 지금 가뭄이라 그런지 많이 말랐어요. 지금 제가 포인트를 안 옮기고 여기서만 촬영하는 이유가 계속 움직이면 장수잠자리가 조금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원래 장수잠자리는 포식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날 이길 자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제 마음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오, 왔다. 오, 아,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죄송한데 잘 안 보이죠. 예, 우선 잡았다. 야, 잡았다. 찍었습니다. 야, 우리가 좀 일찍 갔으면은 암놈 산란하는 것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아, 좀 늦었어요. 방금 잡혔는데? 잡혔어. 안에 있겠지. 네. 소리 안 내네요, 얘가. 야, 이런 비주얼도 여러분들 올해 못 볼 것 같아요, 진짜. 어, 어디 갔어? 어? 어? 신기하다. 어떻게 빠져나왔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호호. 이 고추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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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았다. 우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놔줄게요. 다칠까봐 빨리 놔주겠습니다. 와, 색깔 봐봐. 가라. 야하. 진짜 신기하다. 지금 한 30분가량, 약 30분가량 지금 장수잠자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짜 많이 한 4, 5마리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뜨면서 갑자기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뜸은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더 기다려 볼게요. 아, 날아갔다. 왔다 갔어요? 안 보였는데? 대왕목이 각다시. 와, 저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이 어리 장수 잠자리입니다. 자, 한번 잡아볼게요. 저 있다. 지금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 있습니다. 좀 잠깐 떠라. 잡았다. 네, 제가 내려와서 잡을게요. 잡았습니다. 야하. 이야, 이 친구도 크네요. 자, 이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몇 센치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오, 다슬기는 엄청 많다. 이야. 이렇게 채집을 하다 보면 장수잠자리 수채가 잡힌다고 하는데 여기 뻘이 아니어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게 아예 소쿠리질이 안 되네.
아하. 원래 고기가 나오는데요. 저기 아래요. 네, 여기는 돌멩이가 많아서 안 돼요. 저기 아래가 원래 많다고 하는데 지금 물이 다 말랐어요. 뭐지? 이거 누가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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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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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흙이네 진짜. 오. 우와 우와 뭐가 많다.